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 극대화 보는 시간입니다. 공격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종목 보실 텐데요.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마이크로 투 나노입니다. 어제 마이크로 투 나노가 급등을 했고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긴 했었는데,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죠. 근데 이제 매출처가 하이닉스로 지금 매출 비중이 90% 이상이 좀 납품이 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,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뉴스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. HBM3, 그러니까 4세대 지금 HBM3의 프로브 카드를 개발했고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현재 HBM3 이용 프로브 카드를 좀 개발 중이다라고 기사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저께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느지막이 지금 HBM 관련주를 좀 엮이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이제 4월 초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왔던 걸 보신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조금 어느 정도 좀 기관들은 좀 눈치채고 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일단은 어저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자리가 넘어가는지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어저께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입니다. 한미반도체인데요. 한미반도체는 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. 500억 규모인데 4월 18일 날 같은 경우는 47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. 공시가 좀 있었죠. 그래서 어저께 다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고, 시세는 뭐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상승해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오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이 좀 높은 위치인데 14만 원에 대한 안착이 이번 주에 좀 나오는지 면밀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뉴스입니다. 지금 판마이 리서치인데요.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, 그러니까 지금 매각 공시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제 장 중에는 회사 쪽에서 요거를 조금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게 없다라고 조금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M&A 추진 기사의 변동성이 좀 증가가 좀 되는 모습이고, 어저께 장 중에 13%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관련되어 있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지금 의약품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. 근데 이제 M&A 추진 기사가 지금 얼마 전에 HPSP 같은 경우도 나왔고, 회사 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, 우리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지는 좀 계속해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입니다. 크래프톤 한번 좀 보실 텐데요. 게임사죠.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제 대형주 게임 업체인데, 중요한 건 SK 스케어가 보유 지분 2.2%를 블록딜을 하면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이게 매물 부담이 그동안에 좀 있었던 부분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일단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. 다만 어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. 10% 이상 좀 하락을 했다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, 22만 원 자리에 대한 지지력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공략주 시간인데요. 기사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아마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좀 핫했던 뉴스가 이제 두 가지인데,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에서 요 업종들의 매매가 사실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좀잘 참고하셔야 될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전기차 내용인데요. 테슬라는 생각보다 조금 실적은 부진했습니다. 다만 이제 저가형, 그러니까 지금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, 로보택시라든지 아니 그다음에 지금 FSD 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이 좀 활용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면 시간의 단위계에서는 지금 7에서 한8%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 자체도 오늘 이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관련 업종들의 흐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관련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당장에 지금 테슬라 쪽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죠. 이 지금 양산 뉴스가 지금 나왔던 기업이 LG 엔솔이나 LNF나 TCST 같은, 그러니까 지금 4680 배터리에 지금 밸류체인에 지금 엮여 있는 종목들이고, 이것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건 아니고요.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떤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, 테슬라 밸류체인과 연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반도체인데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일입니다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잘 됐고요.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 반등도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 이후에 회복세가 좀 빠릅니다.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여기서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비약적인 해석이 좀될수 있을 것 같은데, 내일 흐름이 좀 중요한 상황.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일지 우려감일지는 수급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, 관심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밸류체인,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,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하이닉스가요.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공략주를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인데, 일단
HBM과 낸드 플래시입니다.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낸드 사업이랑 그 미국 법인이 이제 솔리다임의 어떤 최근에 이제 SSD 사업이 좀 성장을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12개월 포워드 PI 같은 경우는 11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는 다시 여기서 좀 살아난다면 대장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치는 19만 원짜리이긴 하지만요. 이번 주에 18만 원에 안착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18만 원짜리 안착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, 네,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유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